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화성 화재 수습책과 소상공인 살길 마련에 대한 해법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살 공장 화재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한 고위 당정대 협의회. 정부 여당은 부끄러운 후진국형 참사라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희생자 23명 유가족을 1대1로 전담해 맞춤형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주도 TF를 만들어 재발 방지책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삼중고를 겪는 영세상인 살길 마련에도 주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음식점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비 지원과 전기세 완화 등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부총리급 기획부가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인 인구 전략 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적으로 본회의 때 처리되기를. 다만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